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18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거리두기 규제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관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 업계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정은 신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침체기를 맞으면서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이색 상품을 출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꺼리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관광시장에서도 이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숙박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캠핑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차량에서 캠핑을 하면서 숙박까지 해결하는 차박과 같은 신조어가 탄생이 됐고요. 예. 그리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여가 생활로서의 레저 관광은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업무로서 그리고 비즈니스로서의 관광 여행은 여전히 존재했어야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된 블레저라든지요. 그리고 워크하고 그러니까 일과 그다음에 그 휴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워케이션 같은 신개념 언어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예. 것들이 관광 시장의 변화로 설명을 좀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에티켓이 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내보다는 밖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뭐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캠핑, 그 다음에 밖에서 할 수 있는 낚시,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활용해서 레저와 그리고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약간 선호도가 줄고 있었던 골프도 이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다시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 같이 대규모로 가는 여행이 21세기에 소규모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줄어들어서 나 홀로 여행이 하나의 수요의 타겟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고 멀리 가기 숙박을 동반하는 멀리 가는 여행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근거리 경험, 근거리 관광 위주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면서 이런 지역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특색을 고려했을 때 이런 도심 관광에서도 이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출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네. 또 최근에는 날씨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네. 가벼운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바라본 국내 관광산업의 회복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 국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여행 시장은 이미 코로나19가 아주 위중했던 2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정도까지 거의 없었다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예. 그 근거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 그리고 대면이나 그리고 실내에 밀집되는 것들을 조금 피하고 나면 수요는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분위기에서는 물론 호텔이라든지 호캉스 그리고 아주 가족들끼리 소규모 근거리 이런 트렌드가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내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었기 때문에 크게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물론 그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빈도라든지 지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질 전망이긴 합니다만 국내 수요는 그렇게 막 우리가 해외 수요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대신에 이제 국제시장의 규모는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국경이 많이 닫혀 있었던 이 분위기가 조금 변화가 될 기류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세계여행관광협회에서 그 21년도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는데 전문가들의 한 반 정도, 45% 정도는 23년도의 수요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24년도 정도는 되어야지 수요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한 4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지금은 뭐라고 극적으로 수요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씩 차츰씩 나아지다가 여행 수요의 가장 피크였던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예. 대비를 했을 때 그 수요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도를 예측하시는 분이 다수 있고 또 나머지 다수는 2024년 정도를 예측하시는 분이 다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를 예측 국제시장이 살아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의 인프라나 또 수용태세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광도시인 부산의 관광 수용태세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상품을 생산을 할 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일반적인 시장의 형태인데 관광시장은 조금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관광지에 들어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수용태세가 완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더 들어오고 싶을 때도 방문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 혹은 수용력 조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매년 그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등 이런 관광과 관련된 기관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통계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내외국인을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 와중에 이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은데요. 기존의 코로나 전에 그리고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한 4,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부산에서 가장 불편하다. 그리고 조금 방문하기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늘 꼽혀오던 것들 중에 1, 2위가 한 가지는 통역, 외국어에 관한 문제였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가지와 관련된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작년 이 뭐 관광시장이 조금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작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내국인, 외국인 공이 가장 불만족인 사항으로 1위로 꼽힌 것이 주차장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프라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도 어렵지만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더 받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나 인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외국인 중에 어느 정도의 주차장에 대한 불만족을 꼽았나를 살펴봤더니 내국인의 한 37% 정도, 외국인의 한 14.4% 정도가 주차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예. 공통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지역을 관광지로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하다는 내용들은 굉장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이런 교통수단은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 지금 나온 주차장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렌터카라든지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고무적인 내용은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관광지에 다시 올 것인가라는 설문을 꼭 받습니다. 이 설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관광지에 얼마만큼 만족했느냐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관광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 기억이 좋았고 이미지가 좋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방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가장 그 부산 관광의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것이 네. 부산 관광은 재방문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부산 관광을 왔을 때 만족도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들의 설문에서 항상 후순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문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한 내국인이 97% 그리고 외국인은 98.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산은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관광지로 꼽는다는 건 그동안 부산시가 관광에 아주 열심히 투지를 가지고 유치를 하고 많은 부족한 부분을 메워온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이 좀 왜곡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부산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은 관광이 말씀드렸듯이 조금 왜곡된 시장이었었습니다. 예. 기존처럼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자기가 가보고 싶었던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었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많이 설명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앞으로는 조금은 당분간은 계속이 되겠지만 점차 이것이 회복이 돼서 앞으로는 기존의 원래 관광시장이었던 온라인, 대면, 방문이 기본이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그냥 전시회 형태로 있었던 해운대 모래축제가 역시 다음 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반가운 소식은 부산을 대표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도 정상적으로 대면 정상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왔다면 이제 이번 올해 2022년도 지스타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엑스코에서 정상적으로 대면 전시회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시장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위기를 예.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산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 상품을 먼저 산 뒤에 관광객에게 그 조금 더 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산 관광 선 결제 사업이 4억 9천만 원에서 8억 원대로 지원금이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예. 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는 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위기에 가장 먼저 몰리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여행사들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했던 공유 사무실 지원 사업도 이번 11월까지 연장을 해서요. 현재 27개 기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입주 기업을 40여 개 정도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 그래서 관광 정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또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켜서 원래의 그 관광시장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예.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여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시장을 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출을 통해서 스스로 시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큰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관광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지만 이 시장의 변화가 더 빨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첫 번째는 온라인 혹은 뭐 AI가 기술이 가미된 그 관광시장의 변화입니다. 비대면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관광시장 전반에서도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플랫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구조의 변화에 조금 집중을 해서 미리 변화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뉴스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통해 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예. 그 빠른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그룹이 MZ세대입니다. 여행 시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나 홀로 소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의학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여러 이 노인 인구, 예. 실버 인구 구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한 가지는 또 문화 예술에서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시달렸던 뭐 혹은 그 조금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예.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향유라는 어떤 그 콘텐츠 혹은 기조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광 부분에서는 국민들 오랫동안 이 레저 활동을 못했던 국민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직 정책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민들 에게 이런 회복의 시간도 좀 주고 또 더불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서 여행 시장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특별히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뭐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부산시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동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30 월드 엑스포입니다. 예. 네, 등록 엑스포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그 인정 엑스포만큼 크게 자본적인 그 지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지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데요. 네, 국가의 부산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인프라 그중에서도 교통망입니다. 네, 그중에 지금 또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공항 문제입니다. 예. 네, 공항이 준비가 완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인 공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시간을 내서 어느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만 살펴보고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 왔다고 해서 부산에만 머무르면서 부산시 안에 있는 콘텐츠만을 주목하지도 않고요. 또 여행 결정을 내릴 때 부산에 있는 것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뭐가 있을 때 부산시에 관광을 오는 관광 결정을 내리기가 또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 자체만의 노력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배후단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참 논의 중인 메가시티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인 역사 문화 관광벨트 그리고 해양 관광 복합벨트 뭐 이런 것들의 테마를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막 청신호가 켜진 만큼 앞으로 부산 관광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